저희 첫 인터뷰 영상입니다. 제가 비만 수술을 상담을 받은 김용진 교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비만 수술 중에 지방흡입은 왜 보험이 안 되나요? 두 번째, 가장 좋은 최고의 비만 수술 방법은 뭔가요? 세 번째, 꼭 비만 수술, 고도비만 수술을 권하고 싶은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해서 마지막으로 약간 그 첨가된 질문으로 얼마나 준비기간을 잡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거와 함께 제가 영양상담까지는 받아봤는데 비만 수술이라는 게 역시 쉬운 방법도 빠른 방법도 아니고 그냥 가장 그런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어설픈 저의 김용진 교수님과의 인터뷰 보시죠. 네네네. 네, 네. 이쪽 보고 하셔도 되고 뭐 저 네. 보고 하셔도 되고. 네, 저 H플러스 양지병원 비만 당뇨 수술센터 외과의 김용진입니다. 네. 수술합니다. 네. 아, 저도 네. 사실 이제 인터뷰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 네. 일단 네, 교수님이시고 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네. 비만 수술이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환자분들이 왜 지방흡입이 보험이 안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방흡입은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 자체가 아닙니다. 예, 비만 치료는 기본이 이제 칼로리 제한과 체중 감소에 있는 거고 지방흡입은 명백하게 교과서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몸매 교정 수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 몸매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지방흡입이지 비만 치료의 기본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문헌상에서 대량 지방흡입을 통해서 당뇨가 좀 좋아지더라라는 문헌들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지방흡입은 출발선 자체가 비만 치료가 타겟이 아니라 몸매를 교정하기 위한 목에서 타겟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죠. 치료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네. 제일 좋은 비만 수술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비만 수술은 일반 이제 암 수술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하는 목적의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저희가 지금 한 7가지 정도의 수술이 이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수술이 좋다 나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결코 없고요. 그냥 대표적인 수술은 위를 수직으로 자르는 위 소매 절제술과 그다음에 음식 내려가는 길을 바꾸는 루아형 타입의 우회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때로는 어떤 환자에서는 이제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뭐 위밴드가 도움이 되는 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되게 크롬병 환자들 아주 일부에서만 위밴드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십이지장 우회술이 도움이 되는 환자도 분명히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고민하실 때는 이제 위절제와 우회술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게 낫다라는 정답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기준은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회술 쪽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동반 질환 없이 그냥 단순 비만인 경우에는 위절제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 설명들을 환자분께 드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수술이 가진 장기 합병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를 떠나서 사실 치료 효과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해요.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이 수술해놓고 나서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하는 일보다는 체중계 숫자가 조금 덜 빠졌어도 당뇨 치료가 조금 덜 됐어도 후유증이 없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장기 후유증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호도를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환자분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고요. 한 사이즈의 옷이 모든 환자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수술도 한 수술이 모든 환자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술 방법은 결국에는 진료를 보러 와서 상담을 받고 사실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전화 상담이거나 인터넷으로 뭐 서로 이제 교신을 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분 뵙고
또 심지어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 습관들도 나쁘지만 수술 후에도 환자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다 무시하시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수술 방법을 상의를 드리는 거죠. 네. 다만 결론은 환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수술 대상을 보면 굉장히 좀 폭이 넓은데 그 중에서 꼭 수술을 권하고 싶은 수술을 고려하는 게 정말 좋을 만한 환자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수면무호흡증 환자하고 생리불순 환자예요. 왜요? 두 가지 다 네. 사실은 이제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죠. 이제 생리불순은 사실 이제 불임이 네. 될 수 있고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 소지가 큽니다. 네.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은 나중에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호흡곤란, 그러니까 이제 일상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 어느 순간인가 발전을 하거든요. 거기 하나를 더 더하자면 역시 당뇨병 세 가지를 동반되고 있다 그러면 비만도가 보험 수술 기준에만 맞다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수면무호흡증이나 생리불순에 기본적인 이제 우리 그 몸의 호르몬 기전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2형 당뇨의 기본적인 병태 생리가 인슐린 저항성에 출발하듯이 수면무호흡증이나 생리불순도 인슐린 저항성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것을 방치했을 때 그 자체도 아까 생긴 문제점이 생기지만 혹시나 성인병이 발병하게 되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이 빨리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생리불순, 수면무호흡증,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보험 기준에만 해당이 되면 수술 치료를 한번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환자분이 사실 손해 볼 게 별로 없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까요? 그 보통 초진에서 이제 수술 전에 검사하고 준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수술 그 입원하는 데까지 한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평균 이제 한 석 달이 사실 제일 적절합니다. 네. 제일 적절한데 네. 만일 수면무호흡증이 없다거나 네. 당뇨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죠. 조절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네. 오해의 소지를 하나 말씀을 네. 이제 잘 들어두면. 수술 전에 살을 빼고 할 거냐 네. 말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네.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빼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내가 못 뺐어요. 그럼 수술하는데 문제가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네. 수술해서 체중을 감량을 하면 외과의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수술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수술이 짧아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 수술을 못 뺐으면 수술을 못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수술이 가능하긴 하나 네. 조금 더 한 20, 30분 더 걸리고 네. 수술할 때 좀 더 이제 신중해지고 이제 조금 더 이런 기구들을 움직이는데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적으로는 한 수술 전에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으면 간 수치 떨어뜨린 약을 좀 쓰고 아무래도 전신만 차는데 유리하니까요. 그다음에 체중 감량을 많이 아니냐 한 3%에서 5% 2-3kg만 줄여줘도 간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에 시야가 좋아지고요. 네. 그 사이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그러면 양압기를 설치를 해서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면 전신마취하고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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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H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의 비만당뇨수술센터의 김영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방흡입은 결국 비만의 치료가 되는 과정이 아니다. 비만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비만으로 인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대사질환의 위험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는다. 비만 수술이 비만 치료를 위한 수술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비만 수술이라는 건 사실 각자에게 다르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만 약물 치료에 최고의 약물이 없다. 제일 살이 많이 빠지는 약물, 제일 부작용이 적은 약물이 제일 좋은 약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 수술, 어떤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지 결국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 수술로 인해서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런 질환들은 결국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점점 빠르게 악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 차원에서 좀 강하게 권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수술 전 검사에다가 이제 영양 상담까지 저는 다 받았는데 아직은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저의 가장 몸에서 편안한 체중인 90kg 후반대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그래서 장기적인 비만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저는 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비만 영양 치료, 이게 그 H플러스 양지병원에 있는 그 영양 상담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설명을 받다 보면은 와, 수술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술이라는 게 쉽게 빠르게 빼는 방법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수술 전 후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일 조금 당황했던 부분은 아침, 점심, 저녁을 지금부터 규칙적으로 먹어놔야지. 왜냐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식사량이 굉장히 주는데 그런 만큼 그때 이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양을 공급을 잘 못하게 되는 왜냐면 안 들어가서 그런 잘 본인이 습관화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잘 끌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는 곳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학생 때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수술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옆에 영상에 사진을 한 달 정도를 고형식을 먹지 못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그래서 학생 때 뭐야 저렇게 하면 당연히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먹으면 나도 그냥 빠질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일부 맞지만 중요한 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영상에 남겼듯이 원래 체중이 빠지면 내 몸은 저항을 하거든요. 체중이 빠지고 나면 호르몬이 바뀌고 신경절단 물질이 바뀌면서 결국 식욕을 점점점 더 강하게 촉진을 하고 에너지 소모는 줄이고 내 몸의 대사는 낮추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자극 반응은 올리고 막 이런 과정이 일어나요. 근데 똑같은 체중에 도달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체중까지 가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한 그 과다한 체중의 50% 이상 감량이 목표인데 똑같은 체중으로 이쪽은 식이 뭐 그 약물 운동 인지행동 치료로 간 거랑 수술을 통해서 간 거랑 몸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수술을 통해서 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욕이 올라가고 대사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없이 내 몸의 체중의 새로운 세트 포인트, 내 몸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체중의 지점이 새로 생기는 거라서 아예 그 치료의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계속 내 몸의 체중을 올리려는 그 수많은 그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정신사회적인 작용들이, 심리사회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를 약, 상담,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누르는 거였다면 이거를 아예 한 칸 내려놓고 여기에서 조절을 하는 게 수술적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저는 주기적으로 그래도 확인은 좀 하려고요. 워낙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험인자가 생겨서 수술적 치료를 조금 앞당겨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확인을 하고 40대쯤에 만일 그냥 80에서 90kg 정도 나간다 하면 저는 수술적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예요. 그리고 H플러스 양지병원의 김용진 교수님이셨고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